종교도 본래 양심이에요. 양심이 본질인데, 종교가 하나의 인간의 종교적인 마음만 자극하면서 조직을 유지한 지 오래되다 보면 양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양심보다는 조직 유지에 사람들이 그냥 덮어놓고 믿어주는 게, 광신적으로 믿어주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믿음을 붙이게 되고, 모든 종교가 그래요. 시작할 때는 양심 공부로 다 시작했어요. 예수님, 부처님, 다 공자님. 근데 좀더 가다 보면요. 이제 믿냐, 안 믿냐로 간단 말이에요. 너나 믿어, 안 믿어로 간단 말이에요. 오빠 믿어? 이런 거, 그게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좋은 속셈에서 나온 말이 아니잖아요. 믿으면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냐, 안 믿냐로 접근해 간다는 건요. 이게 지금 인간들의 에고 노름에 빠졌다는 거예요, 종교가. 저는 종교가 원래 믿음의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종교가 말하는 믿음은 이런 진리 안에서의 확신이죠, 확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를 믿게 하는 게 종교다. 이 말은 맞아요. 그런데 믿느냐, 마느냐로 만약에 시비를 건다. 신자들한테 너 믿어, 안 믿어로 만약에 계속 그렇게 따져간다. 그거 잘못된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죠. 하나님을, 종교는요. 하나님을 신앙하게 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만나게 해줘야 확신이 생기고 신뢰관계가 되죠. 진정한 믿음은 신뢰예요, 신뢰.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신뢰하라. 이거는 사기꾼이죠. 지금 종교는 사기를 치고 있어요. 예, 사기를 치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원래 종교는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종교들이 사기를 치고 있어요. 자꾸 믿으라고 하는 종교도 좀, 이게 종교가 좀 맛이 가면 믿으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초심자를 위해서 믿으라고는 하죠. 그런데 이 초심자 이상이 되면은 이제 양심 안에서 확신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기독교도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꼬셔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판단은 해야 되니까, 이제 선택은 해야 되니까. 믿으라고 한 다음에 확신을 준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 부어주고 안수를 해주고 방언 터지게 해주고 해가지고 초기 교회 다 그랬어요. 사도들이 성령을 진짜로 쏴줬단 말이에요. 성령 기운을 이 자기의 성령 기운을 쏴줘서 상대방이 스스로 성령을 느끼게 도와줬다고요. 그래가지고 성령을 만나게 해주니까 당연히 확신이 생기고 목숨을 걸고 신뢰를 하죠. 그런데 지금 그 전혀 만나게도 못 해주면서 믿냐, 나를 믿냐 안 믿냐로 가면요, 계속 종교는 맛이 가는 거죠. 맛이 간지한 1000년, 2000년 된 종교들이 있고 이제 맛 가는 종교가 있고 그런 거 차이지. 진리 안에서, 양심 안에서 깨어있는 종교가 아니다. 그 종교는 지금 갔거나 가고 있는 중입니다. 별 도리가 없는. 제가 성경 한번 읽어드릴까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 히브리서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영적 미성숙에 대한 충고. 5장 12절이에요. 요 번역은 저기 쉬운 말 성서인가요? 예. 영적 미성숙에 대한 충고 한번 들어보실래요? 사실 시간으로 보면 이게 지금 바울이 썼다고 전하는데 히브리서 사실은 이제 작자 미상입니다. 사도급이 쓴 거예요. 사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마땅합니다. 신자들한테 이런 말을 했죠. 당신들 교회 다닌 시간으로 보면, 우리 함께 모인 시간으로 보면, 예수님 가르친 믿은 시간으로 보면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 말씀의 초보적 진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시 배워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못 먹습니다. 지금 저희 나은이 수준이에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엄마 전 먹고 있잖아요. 아직도 젖 먹는 갓난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옛날 사도들은 이렇게 지적이라도 해줬어요. 당신들 영적으로 초보자 수준이다. 젖먹이들은 어린아이라 올바른 가르침을 깨닫는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분별을 못하니까 지금 저희 이제 태어난 지한 50일 되는 나은이는 판단을 본인이 못하니까 엄마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엄마만 믿어야 돼요. 엄마 안 믿으면 죽으니까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일단 내가 판단력이 부족하니까 믿는 거지. 교회를 믿는 거지. 성직자를 믿는 거지. 그러나 자라서 어른이 되면, 그런데 어른이 되면 어때요? 단단한 음식을 충분히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어른은 지각을 사용하여 스스로 부단히 단련시킨 결과, 끝없이 양심 분석을 해가지고 영적 식별 능력을 높여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른은요, 스스로 선악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시킨다고 하고, 이게 어린이지, 어른이. 아직도 그러니까 교회에 지금 나가서 뭐 몇십 년을 나갔고 십일조를 얼마나 냈는지 모르지만요, 갓난아이 수준들이시니까 믿냐 안 믿냐에 휘둘리시는 거예요. 믿어 안 믿어, 예수님 믿어 안 믿어, 목사 믿어 안 믿어, 우리 교회 믿어 안 믿어, 거기 흔들리는 수준들은요, 예, 지금 기초교육도 다시 배워야 될 형편인 갓난아이 수준의 예, 영적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본질은 선악 판단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은 하나님 뜻에 맞는 거, 악은 하나님 뜻에 안 맞는 거. 그거 판단을 스스로 성령 안에서 하실 수 있나요? 본인의 성령 안에서 하실 수 있나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게 자명하다고 판단하실 수 있나요? 이게 종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르고 종교는 신앙이지 하니까 지금 신천지만 이상한 게 아니라 지금 기성 종교들도 다 사이비화 돼 있다니까요. 누가 누굴 욕해요? 코로나 관련해서는 욕하시는 게 맞는데 저기만 사이비 짓 해왔대. 그동안 교주님의 빠로서 막 이렇게 살아왔대. 그런 단체가 지금 한둘입니까? 이번 기회 같이 반성하자고요. 그런 데서 문제 터지더라. 이런 느낌으로 이 사회를 성찰하셔야 사회가 미래가 있지. 이런 코로나 같은 큰 일을 당했을 때도 배우는 것도 없다면 얼마나 암담합니까? 몸은 고생해더라도 영적으로는 진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을 겪을수록 더 자명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이렇게 사랑과 정의에 있어서 더 이 능력이 개발돼야죠. 능력치가.